미국에서 올 하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해 1억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욕시에서도 방역 지침 부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20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과 만나 저소득 가정에 할인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오는 24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민원인들은 뉴저지 한인회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한인상록회에 제21회 효행상 시상 및 문화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1억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코로나19 5차 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 지침 재검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추가 예산 지원이나 신종 변이 발생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국이 올 가을과 겨울 신규 확진자 1억 명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가 하반기까지 우세종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추정을 연방의회에 전달해 현재 계류 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처리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2차 부스터, 무료 백신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 속도가 25% 빠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1 일명 뉴욕 변이의 유행으로 감염자 수가 폭증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완화된 방역 지침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현재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242명으로 열흘 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 1월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가정용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수를 포함하면 실제 감염률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시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곡선이 가장 가파른 곳은 맨하튼으로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328명으로 뉴욕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일부 동네의 양성 판정률은 16%를 돌파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미크론 변이가 진정된 3월 초부터 식당, 술집, 체육관, 영화관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조치를 중단했으나 불과 두 달여 만에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슈인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지난 주말 CNBC,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마스크 의무화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코로나19 경보를 위험으로 추가 격상해야 할 경우 실내 마스크와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바산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20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연방 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할인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상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통신사 경영자, 하원 의원과 기타 관계자들과 만나 저소득 가정의 고속 인터넷 액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1조 달러 인프라 패키지에는 수백만 명의 저소득 가정에 월 $30의 인터넷 서비스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142억 달러의 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사용하면 약 4,800만 가구가 초당 100메가비트 또는 더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월 $30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 출마 때부터 이후 기반시설 법안을 추진하면서 농촌과 저소득 지역의 고속 인터넷을 확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초기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에 참여했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렸던 올해의 교사 행사에서 예전에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이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저소득 소비자에 대한 요금을 낮추기로 합의한 20개 인터넷 회사는 현재 농촌 지역 50%를 포함해 미국 인구의 80%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업체는 옵티뭄, AT&T, 컴캐스트, 스펙트럼, 버라이즌 파이어스 등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이하이거나 가족 구성원이 메디케어나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연방 공공주택 지원 및 재향군인 연금, 그리고 생존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주 뉴욕 조영사관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약 2년간 중단됐던 뉴저지 지역 순회 영사 업무를 오는 5월 24일 재개합니다. 순회 영사를 통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뉴저지 한인회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각 민원별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오는 24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뉴저지 한인회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영사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과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 발급 신청, 기타 민원 업무 등입니다. 또 국적 안내 데스크 및 한국 세무 업무 안내 데스크도 별도 운영될 예정으로 해당 업무의 경우 예약 없이 방문하면 됩니다. 순회 영사를 방문하고 싶은 동포들은 반드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및 현금 수수료는 모든 민원 업무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각 업무별 필요 서류 및 수수료는 모두 상이하므로 영사관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영사관 측은 또 처리된 서류가 발송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본인이 필요한 우표를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 뉴욕 총영사관은 여타 관할 지역에 대한 순회 영사도 6월 중순부터 일부 재개할 계획이며 구체 대상 지역과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연례 효행사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개최했지만 이번 제21회 시상식은 대면으로 재개됐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펠리세이즈 파크 소재 시루 연회장에서 제21회 뉴저지 한인상록회 효행상 및 문화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약 200여 명이 자리한 이 행사에는 뉴욕 총영사관의 윤옥채 영사와 이창헌 뉴저지 한인회장,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버겐카운티 노인국의 로레인 조아나 국장, 버겐카운티 스티브정 부클럭 및 펠파 크리스정 시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강태복 이사장의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차영자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효행상 시상자들의 선정 결과에 대한 권영진 심사위원장의 심사 경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장수상은 1919년에 출생해 현재 만 103세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의선 할머님이 선정됐습니다. 김 할머님께서는 48년간 막내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집안을 돌보며 살고 있는데 요즘에도 지팡이를 짚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 데이케어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어 장한 아버지 상에는 김평겸 씨, 장한 배우자 상에는 김세곤 씨, 효녀 상에는 박윤자 씨께서 수상했습니다. 또 한인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정으로 봉사한 헌신자들에게 수여하는 사회봉사상에 문르 캐즈미어, 박장용, 송미숙, 손호세, 최윤범, 정미영, 김상수, 장상조, 김용휴, 김영진 씨 등 15명의 동포들에게 상장과 선물 전달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들은 주최자인 뉴저지 한인상록회를 비롯해 버겐카운티 행정장, 버겐카운티 클럭, 버겐카운티 쉐리프, 그리고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으로부터 발행된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5일 뉴욕시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을 예비 투표를 실시해 1년 계약 시 2에서 4%, 2년 계약 시 4에서 6%씩 인상하는 방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비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RGB는 다음 달 21일 이번 잠정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가진 후 최종 표결을 실시해 확정할 예정이며 최종 채택될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12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 계약 시 적용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아사로 안젤로 주 노동국장은 청문회에 참석해 오는 6월 말부터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대면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젤로 국장은 실업수당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원스톱 센터를 방문해 실업수당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젤로 국장에 따르면 여러 문제로 현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만 2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수당 청구가 정점에 달했던 때보다 약 85%가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 관련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청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의 독성 단백질 내 비율을 계산해 치매를 진단하는 장치를 승인했다고 의학뉴스 포털 매드페이지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치매 진단은 주로 인지기능 테스트와 PET 검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PET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FDA가 승인한 장치는 진단기기 전문 제조사 후지레비오 진단사가 개발한 검사기로 55세 이상 성인의 치매 또는 다른 인지기능 저하 원인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서 PET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FDA는 강조했습니다. 이 검사법은 검사 당일에 PET 결과와 맞먹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최근 원인 불명의 어린이 급성 간염에 걸린 환자가 109명으로 이 중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사에 나섰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25개 주에서 확인된 어린이 급성 간염 사례 보고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조사 중인 어린이 간염 환자의 90% 이상이 입원했고 14%는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